먼저 데이터 구조부터 살펴보죠.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cars라고 해서 car가 하나 들어가 있고 car 이런 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tion에서 국가 nation이 하나 들어가 있고 수풀이라고 하는 스키마도 있어요. 그리고 티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컨텍스트 파일도 만들어져 있고 라이브 모듈들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따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죠. 잠깐만. 이렇게 믹스, 피닉스 젠 라이브, 다음에 티켓 돼 있고 티켓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지금 보시는 이 명령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티켓이라고 하는 라이브 모듈. 티켓 라이브가 있고 그리고 티켓이라고 하는 스키마가 있고 티켓츠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라우트에도 요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 있잖아요. 라우트, 라우팅. 위로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라우트 이렇게 티켓에 대해서 라우트들도 자동 생성되고 생성된 것을 우리가 라우트에다가 또 복사를 해서 붙여놨죠. 그래서 들어가시죠. 라우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티켓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코프에서. 그죠? 나머지 칼즈라든가 수풀이라든가 네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네이션과 수풀과 카와 그리고 티켓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정리하기 이전에 일단 동작하는 모습을 좀 볼까요? 동작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이 GitHub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네이션즈 들어가면은 이렇게 네이션즈, 뉴 네이션에서 뭐가 네임 필드 하나 있죠. 우리 코리아가 아니까 코리아 새로운 한국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구성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풀에서 들어가면은 수풀이 있고 뉴 수풀 해서 환경 제가 살고 있는 환경면이에요. 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방식. 카도 마찬가지죠. 칼즈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이번엔 뭐 전부가 많아요. 카고 캐파시티, 패신저 캐파시티, 커런트 로케이션, 오퍼레이션 스테이터스 등등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 카에서 네임 뭐 키트 있고 카고 캐파시티는 1000kg 이고 패신저는 뭐 10명이 탈 수가 있고 현재 위치가 우리 환경에 있다랄까요? 환경에 있고 오퍼레이션 스테이션은 지금 파킹 지금 현재 주차되어 있는 상태 배터리는 현재 100%가 있고 그리고 커런트 패신저는 아무도 없고 커런트 티켓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필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필드들을 우리가 왜 구성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또그 전에 요걸 Git에다가 올릴 필요가 있겠죠? Git에 올려서 그 주소, GitHub의 주소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할까요? 에다 해서 New Repository 이거 아니다. 에다가 아니라 Existing Repository에서 추자. 지금 현재 요 프로젝트 이름은 코리아로 했습니다. COREA. KOREA가 아니라 COREA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코리아 볼까요? 코리아 엄브렐라가 있고 그냥 코리아가 이 디렉토리가 아닌가 보군요. 이따 제가 찾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안 했으면 어디다가 만들었을까요? 코리아 엄브렐라는 아닐 텐데. 보겠습니다. 다시 캠퍼스 아닙니다. 자,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다른 디렉토리에 만들어둔 모양입니다. 그래서 GitHub에 올려서 GitHub에 제가 링크를 추가해 놓을게요. 어디다 추가하느냐니까 엘릭스 강좌에 여기에 몇 분인가? 6분이죠? 6교시 수업이니까. 여기에 GitHub 소스 코드라고 있죠? 여기에 이번 수업 시간에 소스 코드를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걸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고 화면이 깨졌네요. 릴로드 하겠습니다. Just a moment.
오마에떼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오마떼 쿠다사이라 그러나요? 중국어로는 등이샤, 등이샤, 등이호, 등이홀 해도 되고 등이샤 해도 되고. 지금 화면이 지금 막 깨져서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정리해서 만들어줄게요.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먼저 티켓을 좀 봐봤었죠. 그 티켓은 출발지라든가 목적지, 출발 시각, 도착 예정 시각, 탑승자 숫자 이런 것들을 기록한 전자 문서죠. 이걸 누구한테 발행하느냐 하니까 패신저 혹은 or 유저에게 발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저는 어떻게 되나요? 유저는 화면이 지금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멈췄다가 다음에 에피소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